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로 내려가겠고요. 중부 내륙은 0도 이하로 낮아 춥겠습니다. 또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10도 내외에 머물겠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한편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내린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산둥반도 부근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또한 낮 기온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에 머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 얼음이 오는 곳이 많겠으니 가을철 수확 시기에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 지역과 강원 산지,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 영하로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다 금요일부터 토요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아침 기온이 3에서 5도가량 더 떨어져 더욱 춥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